안녕하세요, 홍아띠입니다. 오늘은 양말목으로 저 혼자 서 있는 스탠딩 플라워를 만들었어요. LED로 불이 들어오는 것과 이니셜 만드는 것도 계획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내 맘대로 와이어라고 칼라 철사가 있어요. 일반 문구점에서 팔거든요. 두께별로 색깔별로 있어요. 저는 1.5mm 사용했어요. 통통한 양말목 필요하고요. 글루건 가위, 니퍼, 벤치 이렇게 필요합니다. 철사 끝부분을 니퍼로 동글게 오므렸어요. 튀어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양말목 사이에 철사를 놓고 글루건으로 짜서 오므려줘요. 양말목 사이에 철사를 끼운 상태로 조금씩 글루건을 짜면서 붙여주는 거예요. 철사에 글루건이 붙는 거는 나중에 글루건이 굳고 나면 저절로 떨어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녹색 두 개 연결해서 붙이는데요. 연결하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그대로 그냥 붙여서 연결할 건데요. 실밥 나오는 게 싫으면 글루건으로 한 바퀴 돌려서 실밥을 붙여주면 돼요. 철사를 양말목 사이에 끼우는 이 과정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예는 지루한 반복마저 즐겨야지 완성품을 볼 수 있죠. 빨강으로 붙이려고 했는데요. 가는 양말목으로 했더니 철사가 튀어나와서 분홍색으로 바꿨어요. 붙였으면 꽃 먼저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길이가 꽃 크기 전체 크기를 결정해요. 한 5.5cm 정도 잡아서 구부러주기 시작했어요. 왼쪽 꽃잎 먼저 구부리고요. 가운데는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긴 쪽을 안에다 넣어서 감았어요. 뺀 긴 철사를 그대로 위로 꺾어서 올려요. 올리는 게 오른쪽 꽃잎 모양이 되는 거예요. 계속 만짐만짐 하면서 모양을 잡아줘요. 이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가운데 동그라미 부분 나온데 그 밑쪽에서 한 바퀴 돌려서 마무리를 질 거예요. 벤치로 딱 끊으면 속에 철사만 끊어지고요. 겉에 양말목은 가위로 다시 한번 잘랐어요. 내 맘대로 철사는 일반 가위로도 잘 잘려요. 일반 가위로는 한 번에 자르면 철사하고 양말목이 한꺼번에 잘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 일은 마지막 마무리 튀어나와서 다치지 않게 니퍼로 꾹 눌러서 안으로 숨겨줘요. 글루건으로 붙이기 전에 꽃 모양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나오게 만짐만짐 해서 모양을 만들었어요. 글루건으로 끝부분 붙였는데요. 붙는 시간 충분히 가져야 해요. 이제 줄기 붙일 거예요. 줄기는 시작을 9cm로 했어요. 시작하는 9cm가 전체 키를 결정해요. 남은 잎은 양쪽으로 두 개 표현할 거거든요. 끝에 뾰족한 데는 니퍼로 모양을 뾰족하고 날렵하게 잡아줬어요. 중심 줄기에서 지금 왼쪽 잎 표현했고요. 그대로 감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면서 오른쪽 잎 표현할 거예요. 최대한 이음매가 없도록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길이가 남으면 한 번 정도는 한 바퀴 중심선에 돌아도 되고요. 아니면 좀 잘라내셔도 될 것 같아요. 만짐만짐해서 모양 잡아주세요. 요거는 여기 이렇게 세 군데 짜서 붙여줄 거예요. 굳는 시간 충분히 둬서 모양이 나중에 흐트러지지 않게 완전히 굳혀줘야 해요. 꽃과 줄기를 연결했는데요. 이것도 만지지 말고 굳는 시간 충분히 둬서 완전히 착 붙을 수 있게 해요. 굳는 동안 진한 색 하나를 철사하고 넣어서 붙여놨어요. 밑받침용으로 만들었는데요. 길이는 자르지 말고 하나 전부를 사용해야지 서 있는데 안정적이에요. 조금 작게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넘어지더라고요. 하나 그대로 사용하세요. 동그란 모양 만들고요. 나머지 그 꼬리 부분을 가운데로 데려와서 끝을 위로 싹 올려줬어요. 올린 부분이 꽃하고 만나는 부분이에요. 조금 길어도 괜찮아요. 동그라미 연결 부분 먼저 글루건으로 굳히고요. 꽃과 동그라미 중심 부분 위로 튀어나온데 두 군데다 글루건을 짰고요. 붙이고 잡고서 굳는 시간 기다렸어요. 만드는 시간보다 붙이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다리고 나면 짠!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완성하고 나면 더 예쁜 스탠딩 플라워예요. 오늘 스탠딩 플라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